제71주년 광복절을 맞아 독립기념관엔 수많은 인파가 찾아 그날의 감격을 되새겼습니다. 나라꽃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일깨워주는 무궁화 축제장에도 나라사랑 발길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김세범 기자입니다. 30도를 훌쩍 넘기는 폭염도 광복의 기쁨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71주년 광복절 기념식이 열린 독립기념관엔 어린아이부터 백발이 성성한 어르신까지 태극기를 들고 결의의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늘의 평화와 번영의 일을 터준 독립세대의 희생을 기리고 더 부강해질 대한민국을 다짐하는 자리입니다. 저희들에게 물려진 이 한반도의 평화를 앞으로도 번영과 인권이 살아 숨쉬는 땅으로 이어나갈 것입니다. 목청껏 만세를 부르며 조국의 소중함도 느껴봅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온몸으로 저항했던 애국지사들의 모습이 재현되고 고사리 손으로 찍어보는 태극 문양이며 부채까지 다양한 체험을 통해 광복의 의미를 깊이 느껴봅니다. 지금 우리가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 게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희생하신 덕분에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흘째 구름 인파가 찾아오고 있는 무궁화 축제장은 광복절을 맞아 분위기가 더욱 고조됐습니다. 축제 현장에서 진행한 기념식을 비롯해 나라꽃 만들기 등 전시 코너마다 풍성한 프로그램이 선보였습니다. 꽃이 오늘 보니까 예뻐 보였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꽃을 보여주고 같이 함께 이렇게 행사장을 둘러보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71주년을 맞은 광복절, 삼복더위를 이기고도 남는 나라 사랑으로 넘쳐났습니다. TJB 김세범입니다.